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에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에트가 뭐냐면요. 고기 단백질이죠. 고기를 익힌 다음에 잘게 부셔서, 잘게 잘라서, 그거를 고기에 있는 지방과 그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먹는 프랑스식 음식이에요. 저도 뭐 프랑스 음식 잘 모르지만, 제가 이곳에서 쿠킹 클래스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리에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유튜브에서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연어 리에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어 리에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주로 리에트는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프랑스 전통식에서는 그리고 오리고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에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하고 그리고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도 지방이 많고 오리고기도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기하고 지방을 잘 섞어가지고 짭짤하게 해서 만드는 그런 음식인데요. 연어는 그렇게 지방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연어 리에트는 제가 두 가지를 그 지방으로 대체해서 넣었어요. 이 리에트는 에피타이저로 주로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까나페 같은 것도 만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오픈 샌드위치로 해서 먹으니까 그것도 너무 맛있고 좋더라고요. 건강식이고 냉장고에 보관을 해 놓으시면서 이렇게 손님 오실 때 주말에 이제 와인 한잔 하고 싶을 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리에트가 있다면 이 리에트를 가지고 한잔하고 마시면 너무 좋아요. 한번 우리 입맛에 맞게 또 담백한 리에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연어 리에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재료 연어인데요. 1/2 파운드 조금 넘어요. 1/2 파운드 기준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뱃살 있는 쪽을 골랐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기름기가 있고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뚜껑 있는 후라이팬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중불로 예열을 했어요. 올리브오일 살짝만 두르고 이렇게 두르고요. 양파 많이 넣고 소금 좀 넣어주고 양파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손질한 연어를 넣어주고 소금 살짝 뿌려주고요. 후추, 화이트 와인을 좀 넣어줄 거예요. 와인. 뚜껑을 덮고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연어가 핑크색으로 잘 익었어요. 잘 익었죠. 뚜껑을 덮고 기다려줍니다. 불을 끈 채로요. 트레이더조에서 파는 스모크드 살몬을 사용했는데요. 적게 들어있어서 많이 남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두 조각만 쓸 거예요. 두 조각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준비해 놓은 연어가 잘 식었어요. 양파랑 이렇게 건져 주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거를 되게 물기가 있고 축축한 것 같은데요. 다 저어주고 나면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연어가 잘 으깨지도록 또 스모크 살몬도 같이 으깨지도록 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손님 오실 때 바로 프레쉬하게 내놓으시면 되거든요. 간을 한번 볼게요. 됐어요. 이제 이런 유리병을 준비하시는데요. 톡톡해서 깨끗하게 준비한 유리병에다가 리에트를 담아보겠습니다.
돌렸고요. 이제 뒤를 좀 얹어볼게요. 이제 냉장고에서 최소 하루 정도는 큐어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녹인 버터를 위에다 부어볼게요.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비도로 이제 이렇게 넣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한 다음에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만들어 놓은 리액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놨고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연한 핑크색이거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위에다가 딜을 담아서 이렇게 버터가 위에 이렇게 딱딱하게 이제 굳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볼에 이거 리엣들을 이렇게 덜어서 버터를 살짝 부어서 굳히면 이거 채로 이제 리엣들을 그냥 옆에 크래커랑 그렇게 놓고 드셔도 되고 버터가 그럼 살짝 녹거든요. 그럼 버터하고 같이 이렇게 리엣들을 드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버터가 좀 딱딱해져가지고 식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버터는 걷어내고 그리고 리엣만 담아서 어떻게 에피타이저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커를 먼저 올려볼게요. 위를 이렇게 하나 얹어서 그래서 해놓고요. 크래커 중에 할라피뇨 페퍼 있죠? 여기다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도 담백한 리에떼지만 약간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추의 살짝 매콤함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리에떼를 해도 잘 어울립니다. 펌페니컬 브레드에도 오일을 좀 깔고요. 또 이렇게 펌페니컬 브레드는 위에다가 레몬을 하나 이렇게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이제 이렇게 플레이팅이 되었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레몬 제스트를 포인트를 몇 개를 주어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곁들일 방울토마토를 한번 얹어봤어요. 그러면 색깔도 더 살고 장식 효과도 있으면서 먹을 때도 느끼함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더 담백함을 진조해 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